자, 바울의 1차 선교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요. 어디까지 왔냐면 루스드라까지 왔죠. 계속 루스드라 왔는데 1차 선교 처음에 시작한 데는 어디예요? 안디옥. 안디옥 중에서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죠. 그래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바울이. 그래서 난리가 났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다.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인간으로 우리 땅에 찾아온 거다.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바울이 나는 제우스가 아니다. 이런 일 하지 마라. 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지금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극렬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원정 온 거예요. 원정 와가지고는 선동해서 돌로 치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 성 안에서 돌을 맞았는데 이제 죽은 것 같으니까 성 밖으로 갖다 던졌다고요. 그랬더니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났죠.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라고 하는 말은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로 갔다. 그 성이란 얘기는 더베입니다. 거기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죠.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더베에서의 그 전도 활동에 대해서는 요게 전부 다예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과는 좋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았는데 더베에서는 왜 돌을 안 맞았을까? 돌도 한번 맞아야 자꾸 맞으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더베는 좀 작은 데예요. 루스드라보다 작은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다 갚겠죠. 그래서 더베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복음만 전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1차 선교의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럼 어디로 가냐? 다시 왔던 길로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요. 그래서 왕복이죠. 그래서 이제 더베까지 왔으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해가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오, 거기서 다시 버가로 가서 아달리아, 항구로 가서 원래 파송됐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안 가는 데는 뭐냐면 구브로 섬. 섬은 좀 가기 싫죠. 그래서 섬은 처음에는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는 구브로 섬은 빼고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 1차 선교 왔던 도시들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반환점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거꾸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선교에 그 방문했던 그 지역들의 이름인데,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은 그 더베에서 막 육지로 해서 어떻게 해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왔던 길을 돌아갔을까?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어떤 목적이에요? 궁금해서 그렇죠. 뭐가 궁금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에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씨앗을 뿌렸는데 제대로 정착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차 선교 한번 지나갔지만 다시 지나가면서 후차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이 간단한 얘기 속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다음에 선교가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대한 원리, 정책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왔다가 간 길을 돌아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리고 복음을 처음 들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 했어요. 제자,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라고 할 때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복음 전했는데 돌아가면서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도록 해라 라고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바울의 전도 선교, 교회 설립의 그 원칙은 뭐냐?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이제 교회 선교 정책의 1번이다.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믿음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하는데, 마음을 굳게 하는데 다른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걸 굳게 하라고 해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라고 할 때 진리죠. 진리. 믿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얘기,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다가 풀어서 설명하고 싶은 얘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실현된 십자가의 구원, 자기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걸 좀 풀어서 말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겠죠. 하나님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다. 근데 독생자를 보낸 것은 뭐냐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죠. 와서 우리를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은, 유대교는 유일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믿는다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믿음 안에서 설명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를 믿어서 생긴 교회 있죠. 제자들의 무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가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의 공동체는 그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활의 실천에 옮긴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켜서 행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즉석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사도들이 열둘이니까 한마디씩 해봐라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쭉 연결하니까 사도신경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그 신앙의 그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적어도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아마도 사도신경의 그 원형 같은 이런 얘기들,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해줬겠지. 근데 아무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 그 중심에 믿음의 도리, 복음, 그거를 바울이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쭉 지나다니면서 처음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했을 때 그 믿음에 굳게 살아. 그것이 교회가 서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믿음, 그게 있으면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뭐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그것이 있으면 바로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이 믿는 생활과 교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때 말씀이에요. 예, 믿음에 굳게 있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라고 할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믿음에 거하는 거. 그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아서 거기에 굳게 서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뭐래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마트 가잖아요. 마트 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트에서. 윤 집사님은 애들이 셋이지. 그럼 애들 데리고 마트 가죠. 애들 손에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과자지. 마트 가서 그거 가져오면 안 돼요. 마트 가서 가져야 될게 뭐예요? 힌트를 줬지. 어? 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쌀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다 좀더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소고기. 예? 고기. 옛날에 고기를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예, 마트 그러면은 막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들에게는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애들이 뭐쌀 걱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옛날 어른들은 항상 쌀떡을 걱정했다고. 그래서 쌀떡을 열어보고 쌀이 차 있으면 이제 좀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쌀떡 비어가면 어떻게 돼? 위기의식을 느껴요. 진짜로 쌀 없으면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병원에서? 병원에 쌍꺼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병 고치는데 감기 고치는 게 아니라 막, 암 고치는 것보다도 5분, 응급실. 네? 응급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급실 돈이 안 되잖아요. 응급실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잘안 알라요. 근데 막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응급실이에요. 응급실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거, 사람 살려야 되니까. 걔 수술하는데, 문제는 문제죠. 걔 한번 가면은, 내 앉아서 얘기하는 거 봤는데, 걔도 막 이렇게, 검사하는 것 때문에요. 걔도 뭐 사진 찍죠. 근데 막 보험이 안 되고 하니까 걔가 무슨 보험이 되겠어. 사람 보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몇십만 원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검사했다 하더라고. 돈 들죠. 근데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람 살리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라.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검사도 필요하고 응급 조치 필요하고 항상 의사들이 대기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응급실. 그리고 수술할 때 빨리빨리 수술해 줘야 돼. 근데 수술 습관을 안 주면은 의사들이 안 할래. 그다음 뭐야 나중에 수술할 데 없어서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수술해야 돼. 그럼 지금 산부인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산부인과 시골에 산부인과 개원할 수가 없어요. 애도 잘안 노니까. 그리고 뭐 시비 한번 걸리면 그냥 다 인생 망해. 안 할라요. 그 산과를 안 할란다고 부인과 하지. 산과 부인과 합쳤잖아요. 그 산과 안 할라는 거예요. 그 뭐야 원장 가는 거야. 강원도에서는 불리해. 왜냐면 애 놀라고 하면 멀리 가다 보면 사고 나면 죽어. 그래서 우리는 일산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때 교회 굉장히 위기의식 느껴야 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사냐? 교회가 뭐 먹고 사냐? 그걸 딱 생각할 때 말씀을 먹고 산다. 그거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죠, 그죠? 그거가 교회 재산 1호예요. 아멘? 이게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받고라고 하는 것이 교회 제일 중요한 1번이에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뭐 하자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말하게 되느냐. 그거 맨날 했던 건데, 좀 이렇게 줄여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뭐 다른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말씀이에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여서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나중에는요 배 터져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게 굳게 서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안 한단 말이에요. 꾀가 나서. 그러니까는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말씀 배워야 되죠. 왜냐면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 약해지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많이 그 말씀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에서 모여서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른 얘기, 먹고 노는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간에 말씀. 그 셀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셀 갈 때 양식 준비해서 가야 된다요. 양식 준비해서 가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자기가 셀 참석하기 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야 돼. 지난주는 뭐였죠? 설교가? 네, 서로. 네, 서로 뭐라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뭐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가져가야 돼. 네, 가가지고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있잖아 막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내가 남편 밥도 안 주고 쫓아냈어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말씀에 거꾸로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도록 나누라고 말이죠. 그래서 셀 갈 때 내가 말씀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하나를 주면 나는 다섯 개를 받아온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 네. 교회 올 때 내가 뭐 했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아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지. 뭐 한번 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두 번도 갈 수 있지. 근데 교회 와서 뭘 듣기를 원하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한다. 그 목적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들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 해야 되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초가집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 초가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으면 되는 거고 막 대궐 같은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살고 귀신만 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이 살아야 되지. 근데 초가집에 사람이 사는데 부부가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항상 말씀이 공급된다라는 면에서 그거를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베풀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으로 이렇게 커가는 교회다. 그러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너무 복잡하게 믿지 말아야겠죠. 너무 복잡하게 와서 뭐 갔더니 집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떤데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베풀면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굳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죠.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예? 뭐 부자 교회는 성경책 두 개 주고 가난한 교회는 성경책 하나도 안 줘서 뺏어갔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던 거 또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했던 게 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셨네. 근데 내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셨네?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룩하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하라 했으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거룩한 줄 알았더니 다음날 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더 거룩하겠구나 라고 하니까 거룩한 것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에 굳게 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다 안다고 해. 사실 아무것도 몰라.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군가 십자가가 뭔가에 대해서 그거는 감동의 분량이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100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나는 내 전 재산과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부족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거를 다시 뿌리를 더 깊이 박아가지고 굳게 해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아멘. 네. 우리 그 초대교회를 보면요. 예루살렘에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획기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부흥인데, 그 부흥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믿음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 그건 바로 복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거, 거기에 교회가 굳게 서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환난을 많이 겪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진실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있으면 된다. 예? 교회 창고에 말씀의 양식이 넉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양식이 넉넉할 때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되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환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에 굳게 쓰려고 하는 사람이 이 환란을 이렇게 겪는 이 과정에서 알곡이 돼가는 그런 그 환란을 굴복하지 않고 환란을 이겨나가는 그 가운데 믿음에 굳게 쓰는 거라요. 내가 와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막 순식간에 막 가정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탁 되고, 그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 역사 속에는 거기 환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해가 막 나죠. 해가 막 나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해가 났을 때 말라 죽어요. 근데 뿌리가 깊으면 해가 나더라도 안 말라 죽어. 환란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걱정이 오고 때로는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능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그 환난도 넘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교회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라고 했기 때문에 강이나 물이나 불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환란. 그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6.25 시대 때 태어나며 우리는 그냥 피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면 그냥 일본 사람들 밑에서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막 세속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돈에 찌들려서 숨을 못 쉬어. 세상에 너무 돈이 많고 막 빌딩이 올라가고 막 차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믿는 게 돈에 치여가지고요. 정말 힘들어.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간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그런 거를 우리가 내 탓하기도 어렵잖아요. 내가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빈둥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싶어도 직장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환란을 잘 겪어나가는 게, 초대교회부터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는 환란을 딛고 일어서는 교회였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는 여러 가지 환란을 많이 딛고 일어서는 교회인데, 그럴수록 말씀에 굳게 서고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교회는 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쭉 돌아 나오면서 어떤 것을 확인했냐면, 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는 보면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뭘까라고 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목회자가 되겠어요. 목회자. 그럼 우리는 지금 장로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쓰는 장로는 뭐냐면,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장로. 말씀은 강론하지 않되, 교회 치일이, 교회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장로. 이두 장로가 있는데, 그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를 우리는 다른 명칭으로 목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다는 말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장로, 치리 장로, 플러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로, 지금 말하는 목사, 이걸 다 통합해서 여기 장로를 세웠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건 왜 세웠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혹은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배 순서는 어떻게 정할래? 그리고 말씀을 할 때는 누가 할래? 이런 게 있잖아요. 말씀도 일어나서 제멋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믿는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때 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팔다리가 있는데 팔은 어디 붙는 게 낫겠어요? 지금 우리 붙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예? 팔이 배 앞으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저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그냥 한 말이에요. 만약에 팔이 등 뒤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쓸데없겠죠. 장애물이지. 팔은 뭐예요? 여기 붙어 있는 게 맞겠지. 움직이려니까. 눈은 어디 붙어 있는 게 맞아요? 눈도 제자리가 맞겠지. 여기가 맞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눈은 여기 붙어 있어야 되고, 팔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눈과 팔이 뭐예요?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작업. 볼펜이에요. 자, 볼펜을 이거 써야 돼. 지금 내가 손에 잡아야 돼. 근데 만약에 눈이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어딘지 모르겠지. 어딘지 모르겠죠. 그 볼펜을 확인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손에 잡아야 돼. 그럼 이게 운동해야 돼. 그럼 이거 팔에 힘이 필요하겠지. 아, 뭐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조직 안에서 이게 움직여야지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이게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그다음 이건 누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 그랬더니 방언하고 안진병이 일으켰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천 명이 모이고 5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3,000명, 5,000명 모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지.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꼭그 명절 되면은 나타나가지고, 이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하냐, 이 교회는 깨어있지 않네, 막 이런다고. 우리는 그날만 안 했지. 그럼 꼭 그날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5,000명이 모였다 할 때, 그 5,000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믿는데,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요, 5,000마디가 될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이게 모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도신경 고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도 될수 있고, 여자도 될수 있고, 할아버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온갖 게다 모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팔도에서 가지각색이 다 모였네, 그거 감상하고 있으면 예배 끝났어. 그죠? 예배 시간에 저 사람이랑 나랑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색하진 않죠. 제 말이 틀렸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물론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죠, 교인 중에도.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오게 되면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나면 약간 한 식구고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이래도 말안 하고 저래도 말안 하고.
만약에 100명이요, 지나가다가 모였다 봐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길 가다가도 막개 끌고 나온 사람은요, 개끼리 인사시키느라고 길도 안 비켜주고 말이에요. 개가 와서 막 멍멍거리고 막 이렇게 따라와서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겁나지. 근데 주인은 볼때 별로 겁안 나지. 서너 사람이 모여도 말이 안 돼요. 서너 사람이 모여도. 그 인실감을 막 느끼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거를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고백이죠. 사도신경 고백하고 나서 옆 사람 보면 뭐냐면, 다 우리 가족 같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사도신경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고백하게 된 뭐냐면, 교회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한 가족과 한 마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도 막 노래방 가면은 막 노래가 막 100가지, 1000가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거의 다 알죠? 우리를 거의 다 알잖아요.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와가지고 우리 딴 노래 안 부른다니까? 찬송가 여기 있는 것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조직이고 행정인 거예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 설교도 막 예수님 재림 안 한다 했다가 예수님 재림 했다 했다가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는 누가 할래? 라고 할때 설교자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무리들이 모였을 때그 무리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목회자, 설교자를 뒀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금식에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별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 사람이 굴복 잘안 하죠.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아니 또 졌어. 그럼 어떻게 돼? 3세번 이래가 또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엎어버린다고요. 자꾸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버리면 뭐예요? 팔다리가 여기부터도 저기부터도 막 하겠지. 그래서 금식기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선택된 거야.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구별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내가 권사직, 목사직, 장로직 이건 뭐냐면 금식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뽑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직분이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지 따라가잖아요. 장로님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아무 통제권이 없죠. 그래서 교회가 장로회 혹은 당회 또 교회에서 세운 직분 이거를 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냥 막 자충우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도가 생기고 거기에 직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할 때, 여기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개교회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탄현동에 교회가 쓰잖아요. 그러면 장로를 저 제주도에서 꼬아가져 오면 돼야 안 돼요? 되긴 되죠. 못할 건 없죠. 뭐 제주도 갈치도 사오는데, 은갈치 사오듯이 제주도 장로 하나 사가지고 와서 갖다 여기다 심으면 되겠네.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문제 많죠. 기도만 시키면 제주도 귤 얘기하고 은갈치 얘기할 거라.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게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장로를 세우는데 청와대 들어가 있어. 직장이. 대통령은 그렇고, 뭐, 하여튼간에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라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좋아하라요, 안 좋아하라요? 별로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청와대랑 교회랑 너무 달라가지고 청와대에서 날마다 김정은이랑 어떻게 싸우고 아베랑 어떻게 싸우고 그다음에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고 맨날 그러면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갖다 놨더니 기도시켰더니 아베가 어떻고 여론이 어때서 지금 지지율이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장로 안 해요. 미안하지만은 안 해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주도 장로 하고 싶고 청와대 장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그 모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농사꾼이 장로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예? 농사꾼 장로 싫어요? 맞는 거예요. 목사님 뭐냐 할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돌봤잖아요. 그 세례를 줄 때도 선교사가 아니면 세례를 안 줬다니까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요, 깡패였잖아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는데 한막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한번 걸렀어. 그러니까 1년에 왔다. 1년에 오니까 성경을 뭐 열독을 했다나? 세례 받으려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을 테니까 네 준비하라 그러면 성경을 10번씩 읽고 오고 말이요. 1년 내내 막 세례 받을 준비만 하고. 그러니까는 선교사들 와서 하니까 좋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문제 생기죠. 세례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사가 바쁜데 못 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선교사 사정이지 그쪽 교회 사정은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회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장로가 쓰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가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학벌이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 회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가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지역에 맞는 목회자 내지는 그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 우리도 교회를 속하게 되면요, 그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이죠. 그 우리 교회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사실 우리라는 말도 뭐안 써도 돼. 아빠 이름 부를 때 우리 아빠, 딸 이름 부를 때 우리 딸. 그거는 약간 남의 딸인가 봐. 자꾸 우리 그러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럴 때 교회는 어찌 보면은 그냥 당연히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뭐 어떤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럽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막 목사님 보고도 이 목사, 저 목사. 막 이럽니다. 근데 그런 말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도 그 교회 속에 녹아드는 거고, 교인도 그 교회 속에 녹아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 교회는 이고니온이고, 루스드라 교회는 루스드라인 거예요. 막 루스드라에 이고니온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로로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철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과 그 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조직을 잘 관리하고 목회를 해나간다. 그게 맞는 일이죠. 아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로들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담임 목사제도 없었어요. 그죠? 왜냐면 모자라니까, 모자라니까. 지금은 이렇게 상주하는 담임 목사 제도가 있어서 저도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25년? 25년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순회 전도자들도 많았고요. 지나가는 전도자들도 많았고, 그 지역에 장로가 쓰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교회 조직이 발달이 안 됐으면, 풀타임이 많을 필요는 없겠죠. 예? 교인이 10명인데 풀타임 한다고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도 그냥 자기 일도 하면서 예, 교회를 돌보는 이런 것도 가능했겠죠. 그러니까는 지역을 대변하되 그러나 그 숫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자들이 그거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말씀에 쓰는 거고 교회는 지도하는 지도자의 그 정도에 따라서 교회가 쓰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쓰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바로 끌어다가 제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잘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날 때는 둘 중에 하나 병 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겨 영양실조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 뭐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한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 엉망이 돼가는데 그냥 먼산 바라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잘 신실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알곡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목회자가 잘못하거나 지도자가 잘못해서 교회가 상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에서 이탈해서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이것은 교회가 서가는 원리로서는 유효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의 그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 혹은 목회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조건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저는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 그때는. 그래서 저도 지금 술을 안 먹으니까 다행이에요. 술 먹는 사람만 해. 그러니까 신부 중에 지금도 술 먹고 중독자들이 많아.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때도 돈 사랑 많이 했는가 봐요. 돈 사랑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걸 보면 가정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성당에서 신부 수녀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좀 아닌 것 같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망하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해서 새로 입교한, 그러니까 그 신앙의 검증이 안 돼가지고 초신자인 경우에 막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위태롭다, 그죠?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외인이란 말은 교인 아닌 사람, 교인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이상해 라고 하면 안 된다 얘기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 그 교회를 맡는 장로의 조건에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고니안에도 이런 장로, 루스드라에도 이런 장로, 그 다음에 안동에도 이런 장로 이렇게 세워라.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을 가져야 돼요. 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 보면 교회 와서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세로월에서 왔대. 그리고 국수 봉사를 갔다고. 나 웬일인가 했더니 그날 국수 봉사라서 갔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 자기 자리와 직분이나 이게 때로는 거치생스럽기도 해요. 오늘도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몇 교구죠? 이 교구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교구. 근데 오늘 이 교구 아니면 절반은 수협이 안 나왔지. 아닌가? 그러니까 때때로 이런 게 필요하고, 영적 각성 기도 주관 안 하면 하든간에 기도 안 하지. 이런 걸 왜 해가지고 저는 고민해요. 새벽에 더울까? 새벽에 많이 더우면은 새벽에 에어컨 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니까 막 21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때로는 성가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그 함께 가는 약속들이 있고 또는 직분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권사 아니면 나도 많이 타락했을지 몰라요. 권사님들도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서 권사 되는데 임직하는데 감사감도 합니다. 나를 권사 삼아줘서 명예를 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노 권사가 낫겠어요, 권사가 낫겠어요? 권사 되니까 좀 더 많이 하겠지. 권사 안 하는 게 낫겠냐 말이에요. 권사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입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휙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편지 보내줘요. 그래서 바울 편지가 남은 거예요. 야, 그 비시디 안디옥의 루스드라의 더베에 잘 있냐, 이렇게 편지 보내. 그래서 신약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교회의 원리 원칙대로 말씀과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직분을 세우고 또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쓰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서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말씀 안에서 또 직분 안에서 또 질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